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나는 짐이다의 안 대표입니다. 저기요. 누구 맘대로? 나는 짐입니까? 아닙니다! 아. 아이고. 반갑습니다. 참. 또 오셨어요? 예. 많은 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. 없었어요. 없었어도 옵니다. 왜냐면 제가 짐이다. 아니라니까요. 아, 근데 입에 붙어. 아이고. 나는 짐이다, 짐이다, 짐이다. 마치 원래 내 옷 같고. 어디 가요? 안 보여요? 예, 전혀. 아,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뭐지? 마치 내 옷처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? 나는 짐이다, 짐이다, 짐이다. 자기 체면인가요?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럼 짐병? 짐, 예? 아닌가요? 딱히 반박은 못하겠습니다. 아, 그 정도로 참... 제가 이 코너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. 어저께는 백반토론 가시더니. 아, 거기는 임기 중이거나 임기 끝내고 전직이 돼야 고정을 맡을 수 있다는 자격 조건이 있다고 또 막 그러더라고요. 아, 까다롭게 진짜. 원래 레벨로 따지면 그쪽이 더 나는. 이렇게 백반토론 그 고정 캐릭터 MB님께 양해 구하시고 해보세요 한번. 예. 제가 MB 아바타입니까? 역으로 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건 어떨까요? 더 이상의 질문은 없으니까 바로 꽁트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 사귀는 거죠? 신현님? 예. 정말 무험하십니다. 어느 안전이라고? 어머? 얼굴 보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다른 신녀 들러가십시오. 제가 원래 여기 고정이에요. 싹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형 궁궐의 외교, 안보, 꽁트 라인, 개그 대사 내정자들까지 모두 교체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할 것입니다. 누구 마음대로요? 나. 임금님 놀이 재밌으세요? 아이고야. 헌재 소장이 이어서 대법원장 후보도 역시 결정권은 저희한테 있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적폐 연대라고 했던 그 부분 똑바로 사과하지 않는 한 이번에도 역시 협조하지 않겠습니다. 아이고 무슨 애들도 아니고 참. 애들도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? 지금은 고령화 시대이며 인생은 60부터라는 선조들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 모두는 새싹들인 것입니다. 조딩. 새싹 정치. 싹이 안 보이는데. 싹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?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임금님의 현재 궁궐이 바로 적폐입니다. 반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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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저런. 제가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니까 많은 언론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있어서 저는 또 아주 감사한 상황입니다. 이 정도시구나. 제가 요즘 폭탄주를 10잔도 마신다고 술 마신 것까지도 기사를 막 써주시고 제가 요즘 이 정도입니다. 좀 깨세요. 많이 드셨으면. 아, 진짜 확 깬다.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. 정말 실망입니다. 촛불 민심이 만들고 9년 동안 쌓인 적폐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이 백 며칠 지난 지금 궁궐한테 그렇게 바로 적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정도면은 예, 이제 그냥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. 예. 착한 사람만 보인다는데 이젠 보이십니까? 예. 어떻게 보이십니까? 벌거벗은 대표님. 아, 부끄부끄. 아유, 참. 아이고 이제는 뭐 민심이고 뭐고 그냥 바닥까지 정체성까지 그냥 훌러덩 그냥 말아드리겠습니다. 아유. 잔 주십시오. 뭐, 예? 잔. 어머머. 왜? 독주도 요즘 계속 먹어버릇하니까 잘 맞습니다. 독하게 강하게 애비애미도 뭐를... 아니 적폐도 몰라볼 정도로 세게 가겠습니다. 어떤 그런 우주의 기운과 뭔가 좀 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완벽한 나날들을 꿈꾸며 저 하늘에 둥그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. 혼자 노세요. 딱히 이제 뭐 의미도 관심도 뭐 다 봤으니까 전 갈게요. 이거를 아유. 반반을 섞고 가서 이렇게 요게 좀 더 맞나? 아 반반 지겨운데 그냥 병나발 부려야 되겠다. 아 해가지고 아 쎄 아 쎄 해서 아 46도 아 강한데 이거. 아, 노래 소개 어떻게 하지? 유진아, 미운사네. 저는 미운사네입니다.